안녕하세요. 과묵한 남자 서준호. 아니 근데 저에게 들어오기 전에 셋 다 슬리피 씨의 슬립으로 안 해보자. 그랬는데 혼자만 되게 이렇게 노래를 대사를 읽었어요. 왜 있어요? 짱 드라마보다 더 했는데 나만 원래 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. 진우 씨가 아, 안 넘어가더라고. 나중에 왜 넘어가지? 원래 이제 형 좋아하는데. 은지 씨가. 대세요, 대세. 아, 아니요, 절대. 대세 오브 대세. 근데 아니, 지금 요즘 유브의 개건 퍼포머가 되셨다고요? 오, 이게 원래 손형님이랑 이제 비디 형님 유브이 그래서 무대 가실 때 같이 그냥 즐기자 하면서 같이 참여를 했었었거든요. 근데 원래는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열정 데이? 같이 저는 논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너도 페이를 주겠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. 세상에 세상에 시청자께 진우야 계좌번호 보내라 그죠? 이랬는데 막 5,900원 이렇게 입금되고. 아유 아닙니다. 예, 생각 그 배불릴 만큼. 아 그래요? 넣어주시더라고요. 아, 메인 댄서네요. 아무튼 아무튼 그럼요 그럼요 퍼포머 지금 되게 쑥스러워요. 뭔가 왠지 모르게 어쩐지 티셔츠도 비싼 거 입고 왔더라고요. 아, 뭐야 아, 떴네. 아 장난 비싼 거 입고 오셨다. 아, 연예인병 왔네. 아, 왔어. 모스키땡. 그러니까 그 모스키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근데 떴어 연예인병. 그러니까 자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진짜 진우씨를 좀 살짝 떠봤는데 안 넘어갔잖아요. 슬리피씨 네. 그걸로 인해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. 약간 이런 거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. 면전에서 음성 메시지 남기는 진우에게 남기는 슬리피의 한마디. 아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. 면전 영상. 그렇죠 면전 영상. 면전 메시지. 아 갑니까? 갑시죠. 영상 편지. 아 얼굴을 보고? 진우야 나 힘들어. 너만 믿는다. 날 책임져줘. 아 뭐야 이거 뭐야. 나도 데리고 다녀. 아 좋다. 퍼포머해. 그러니까요. 퍼포머해. 돈 안 받을게. 오케이. 자 음성 메시지 끝난 거예요? 아 네 끝났습니다. 아, 네, 좋았습니다. 어, 눈을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. 진심이 막 묻어나네요. 어, 못하겠네. 감동입니다. 네.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. 매주 화요일에 함께합니다. 대상 히어 어떤 코너인지 래퍼 슬리피 씨. 자,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생활 드라마.